오늘이 12월 15일. 아, 2월 15일. 수요일. 오늘 10인가요? 10. So open your page on On 86, 86죠? Healthful life래요? 건강한 삶. 여러분 운동합니까? 평소에? 주위에 운동하냐? 저요? 그렇게 하면 보통 그러면 잘 안 해? 네. 그럼 할 때는 어떤 운동해? 어때요? 숨쉬기 말고 숨쉬기 말고 그래서 가끔 닌텐도로 복싱하고 닌텐도로 복싱해? 아 진짜? 그 운동은 되겠는데? 재밌냐고? 아니요 재밌냐고? 네 가은이 운동합니까? 숨쉬기밖에 안 해요? 네? 숨쉬기 운동 그거는 해야죠 숨 쉬어야지 살려면 그리고 아빠 나한테 하고 많이 해서 걷기 많이 해서 걷기 많이 해서? 이제는 많이 안 걸어? 많이 걸어? 지금도? 네. 진짜? 몇 분 걸어? 학원 올 때 몇 분 걸어? 학원이 여기 관악들이 있는데요. 나 관악들이 몰라. 어디, 그럼 몇 분 걸려? 한 10분 걸려. 10분? 에이, 오래 안 걸리네. 10분? 아니죠. 오래 걸리는 거야? 네. 나한테는 오래 걸리는 거야. 너한테 오래 걸리는 거야, 10분? 자, 1번부터 listen and repeat after me. Okay. Number one, bleed. So there is a two dot there, right? There are two dots, which is that you should speak long. Okay. Bleed. 해봅시다. B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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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출혈. 출혈이 뭐야? 피 나는 거, 피 빼는 게 아니고 피 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다쳐가지고 I'm bleeding, I'm bleeding 하면 나 피 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Then number two, medical. 네. Medical. 네. 무슨 뜻이야? 의학. 의학이 뭐야? 병원. 병원 같은 거. 그죠? 오케이. Okay. Number three, 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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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hat's that mean? 무슨 뜻? 통증. 그래서 요건 얘들아 요렇게 연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많이 쓰면 돼요. 거기다가 그 단어장에다가 연필로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머리가 여러 거죠? What does head mean in English? How should I say in English? Head. 머리. Head죠, head. 그죠, head. H-E-A-D, head. Head. 머리예요. 근데 머리가 아파. 그 뭐라고 하죠? 머리가 아프다. 우리나라 말로? 두통이 있다고 하죠, 두통. 그쵸? 그럴 때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배운 ache를 뒤에다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두통이라는 뜻이야, 이게. 두통. 오케이? 어떻게 읽냐면 쌤 따라해보세요. 머리가 이걸 어떻게 읽죠 이거? head죠 head. 이건 어떻게 읽었어 방금? ache라고 읽었죠.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headache. headache가 됩니다. 오케이? 세 번만 따라해보자.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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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배가 이건 뭘까요? 배. 배. 뭐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tomach. 따라해보세요. stomach. stomach. 이렇게 하면 배 또는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그 위 있죠. 위. 음식 들어가는 위.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이것도 여기다가 ache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stomach ache가 됩니다. stomach ache. 따라해보세요. stomach ache. stomach ache.
스타마게 이렇게 하면 복통입니다. 오케이? 근데 밑에 건 여러분 단어 좀 길고 어려우니까 이걸 하지 말고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시고 요 단어만 좀 잘 알아둡시다. 오케이? 두통. When you combine two words into one word, that means your head is hurting. 오케이? 에이크 하면 통증. 알겠습니다. 오케이, let's do the next word. Number four. Repeat after me. Prevent. Prevent. 아, 무슨 뜻? 막다, 방해하다. Number five. Cure. R 발음 여러분 살려서 cure. 아, 무슨 뜻? 치료. 아, 치료. 넘기세요. 자, 그럼 얘들아 6번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6번. 6번 어떻게 하냐면 잘 따라하세요. Cough. Cough. 어, 무슨 뜻이야? 기침이야. 여러분들 기침하는 거. 오케이? Cough라고 합니다. 자, 그럼 7번. 자, 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Disease. Disease. 여러분 밑에 발음 끼워 보면 요거 있어 없어? 있지? 쌤이 이거 Z 나오면 발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전기 나는 것처럼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D, Z, Z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만 해보자. 유영아? 자, 다 같이 해봅시다. Disease. Disease. You wanna start? Disease. 아, 무슨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Drugstore. Drugstore. Drug은 약이고 store는 가게죠? 약국이라는 뜻이고요. 자, 9번. Fever. Fever. 무슨 뜻? 10번. Hurt. Hurt. 뒤에 T가 T긋이 들리려고 말이야. Hurt. Hurt 하면 안 됩니다. Hurt. 해야 돼요. 11. Words. Words. 무슨 뜻? 악화네. 그 다음, 어? 쌤이 여기 해준 거 여기 남았네요? 쌤이 말하면 어떻게 했죠, 이거? 어떻게? Headache. 자, 따라해봅시다. Headache. Headache. One more time. Headache. 무슨 뜻? 두통. 두통. 주어가. 오케이, number 13. It is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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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hat does that mean? 아픔, 고통. Then number 14,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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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원래 bear 하면 무슨 뜻 알죠? You know what that means? 곰이죠, 원래 곰. 근데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래요? 참다 또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bear 밑에 보면은 과거랑 과거분사 나와있죠. 거기 세 번째 born 동그라미 있어요. born.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 배울 때 스피킹 배울 때 저는 그 강의 몇 년도에 태어났지? 몰라? 준혁이 몇 년도에 태어났지? 2012년. 2012년? 그러면 영어로 저는 201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배웠지? 배워본 적 있지? 그때 요 단어 나왔었잖아요. 5월. 그치? 이렇게 하면 되죠. I was born in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기다 연도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준혁이 해봐봐. 나는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I'm just speaking English. I was born in 2012. 12. 어, 해봐. 다시 해봐. I was born in 2012. 가은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너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2016년. 너도? 네. 둘이 동갑이야? 네. 아, 그래? 그럼 가은이 해봐.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I was born in 2012. 같이 해봐, 딱 한 번만. 이거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Hey, when you were born? When were you born? 물어봤어. 몇 년도에 태어났어? 뭐라는데?
2012년이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What? What did you say? He's speak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When were you born? I was born 2012. When were you born? Ok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생일 한번 해보자. 준영이 생일 언제야? 몇 월 며칠? 5월 2일. 5월 2일? 5월 2일. 가은이는? 11월 27일. 본인 생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어허,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이거. 어? 준영이 그것도 해볼까? 5월이 뭘까, 영어로? 메입니다. 2일은 이렇게 영어로 합니다. 2라고 안 하고 second 두 번째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는 in을 썼지만 여기 앞에는 in이 아니고 on을 쓰면 돼요. 알겠지? 그럼 준영 When is your birthday? When were you born? 오케이? 그 다음에 연도까지 좀 여기다 붙여주면 돼. 알겠지? 자, 가은이 가보자. 11월이 뭘까요, 영어로? 야, 네 생일 적어놔. 네 생일 막 적어놔, 노트에. 네 생일 영어로 부르면 어떡해. 맞아. 27일 말하면 20? 7, 끝!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네 생일 27이잖아. 그러니까 길지. 27th 해주면 돼. 해봐. November 27th. One more time. November 27th. 한번 해봐. Hey, 가은. Can I ask when you were born? 오케이? 외국인이 생일 언제야? 하면은 I was born on November 27th 하면 됩니다. 알겠지? 본인 생일 정도는 영어로 알고 있어야지 이 시기들아. 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어 진짜. 야, 외국인들 만나본 적 있어? 실제로? 아니요. 없어? 본 적은 있어. 본 적 있는 얘기는 안 해봤어? 여러분 딱 상상했을 때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길을 물어봤어. 여러분들이 영어로 다 유창하게 영어로 다 영어로 얘기해주면 기분 어떨 것 같아? 이상하죠. 어? 이상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흔히 좋은 게 아니고? 좋지 않을까? 막 사람들이 와 대박 와 쟤 영어 진짜 잘한다. 뭔가 관심 너무 끌려가지고. 아니야. 야, 그 시대가 변했어 준영아. 요즘 길거리 나가서 어? 아무 사람 붙잡고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드신 분 말고 쌤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딱 붙잡고 영어로 말하면 다 영어로 다 말할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 진짜 잘해요. 아닌데요. 맞아. 뭘 아니야 새끼야. 맞다 맞는 거지. 알겠어? 네. 영어 이제 하나 배웠다. 네. 알겠지? 다음에 쌤이 또 좋은 맛도 하나 배워 알려줄게. Then number 15, poison. 해보세요. Po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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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독이래, 독. 그 다음 넘겨봐. 자, 16번. Alive. Alive.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이란 뜻이야. 잠시만. 원장님 연락이 와서. 자,
그 다음에 자 17번 아 이 단어 참 안 좋은다는데 따라 해봅시다.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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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죠? 그죠? 안 그래도 너무 아픈데. 자 18번 Suffer. Suffer. 무슨 뜻이야? 병을 앓다, 고통받다. 자 19번 요 발음 좀 어렵습니다. 따라하세요. Illness. Illness. 무슨 뜻? 병. 아까 우리 질병 또 뭐 있었죠? D로 시작하는 거? 쌤이, 쌤이 요거 이발을 막 난다고 조심하라고 앞에 있었던 거 뭐였지? Disease. 맞아! Disease 있었죠? 맞죠? 그거랑 똑같을 듯. 자 20번 자, 이 발음 어렵습니다. TH 발음 살려서 잘 따라하세요. Healthy. Healthy가 아니고 healthy. 이거 th만 번뜩이 발음할 줄 알지? 어떻게 해야 돼? 네. 스 해야 돼? 그래서 healthy. 무슨 뜻이야? 건강한. 자 그 다음에 21번 heal. 병이 났다. 그다음 22번 injure. injure. 23번 medicine. Medicine. 약이란 뜻이고요. 24번 death. death. 죽음. 나 쌤이 한 거 여기 나왔네요. 25번에 복통. 어떻게 합니까? Stomachache. Stomachache. 무슨 뜻? 복통. 배 아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준영이가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어. 배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선생 hey, teacher. I have a stomachache. 하면은 배 아파요 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목통이야 목통. 자 됐습니다. 책 펴봅시다 이제. 자 세탁할 준비. 이쪽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 3번 8번은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in 1903. 인벤트만 인벤티드로 바꾸면 되죠? 과거니까 맞죠? 9번 They didn't move to Seoul 2 months ago. 10번 A를 came, B를 said, S-A-I-D, said, C에 brought 바꿔야 되죠? Brought 스펠링 알지? 11번 His alarm clock went off but he didn't get up. He didn't get up. 12번에 첫 번째는 did, 두 번째는 bought. bought 스펠링 알고 있습니까? b-o-u-g-h-t 바위의 과거죠? 13번에 1번 didn't borrow. 2번은 did borrow. 14번 did you make bread with Emma? 14번 did you make bread with Emma yesterday? 15번 1번 no he didn't. no he didn't. 2번 yes he did 입니다. 자 질문하세요. 42, 43번 3쪽 9번 또
11번 또 12번의 기 뭐 주의 없어? 이야 다 맞았어? 누가 이렇게 똑똑하냐? 준영아 거 응? 똑똑한 거 아니야? 네. 알았어 안 똑똑하다고 할게 네 네이버에 있는 시소 네? 너 네이버에 뭐 했는데? 검색했어요 뭐를? 단어를 아니 단어는 다 검색하는 거 가만히 검색하지 오래 단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구나 괜찮아 오케이 Let's get into number 9 9번 봅시다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다르게 배열하시오 그랬어요 그들은 두 달 전에 서울로 이사가지 않았다 자 그럼 영어니까 주어동사부터 써야죠 이제 그들은이니까 뭐야 그들은 they didn't 이사 갔다 라고 하는 건 원래는 moved to 서울 해야 되죠 이사 안 갔다니까 부정문이지 그럼 부정문 일반동사 어떻게 만들어? 과거 여기다가 didn't 써주면 되죠 이거 동사 원형, 그치? So they didn't move to Seoul 언제냐? Two months ago? Okay, two months ago 쌤이 이거 months라고 발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 S만 발음하면 돼 months 하면 되냐? months 하지 마 알겠지? 혀 아프겠다 mont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그의 알람치기가 울렸지만, his alarm clock went off 나왔어요. 알렸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동사부터 써야 되니까, 그는, he, 일어났다. 라고 하면 원래 뭐라고 해야 되죠? got up. 하면 되죠? 근데 안 일어났다니까 부정문이지. 그럼 이것도 과거니까 여기 앞에 뭐 써? didn't 쓰고 뒤는 원형이니까 got이 아니고 get 하면 되죠 맞지? 그 다음에 12번의 D A번 봅시다 Sue 야 수야 Did you buy a cake for Jake? 너 제이크를 위해서 케이크를 어제 샀니? 라고 했죠 과거니까 did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No, I didn't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위해서 쿠키를 약간 좀 샀어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나는 I 산다 해서 buy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buy 과거를 써야 되니까 뭐예요? bought 이게 buy 과거 여기죠 맞지? 아이들 자, 넘어갑시다, 우리. Let's go to the next chapter. Page 48. 48쪽. 쌤, 이거 마커 좀 갖고 올게요. 28쪽 자 단순 시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한번 얘들아 앞에 봐봐 우리 지금까지 동사 뭐뭐 배웠지? 가장 처음에 배운 동사가 뭐였지? 비동사 M, R, E, G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도 뭐 배웠어 우리? was랑 were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 배웠어? 일반 동사 배웠죠 일반 동사 현재형하고 과거형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포인트 1번 보면 얘들아 현재랑 과거는 우리 다 배웠어요 그치? 그래서 현재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비동사는 뭐 쓰죠? is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는 was 쓰고 나머지는 다 are랑 were 쓰고요. 그쵸? 일반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다 뭐 붙이지? s나 es 붙였어요? 그죠? 과거일 때는 d나 ed를 붙였고 또는 불규칙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그쵸? 그거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포인트 1번 현재랑 과거 시제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시제 첫 번째는 이거 복습하는 거 여러분 다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일 때 뭐뭐뭐 있었지? am 이 세 가지 있었죠? 맞지? am이랑은 누구랑만 쓰는 거야? 주어? I랑만 쓰는 거고 is는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니까 he나 she나 it이랑 쓰는 거지 맞지? 나머지 뭐 we나 they나 you 같은 애들은 다 뭐랑 쓰고? are랑 쓰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 뒤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S나 ES를 뒤에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 누가 아니면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원형으로 쓰는 거야. 맞지? 기억나니? 네. 자, 두 번째 포인트 2번 과거 시제. 자, 첫 번째 똑같이 해볼게요. 비동사. 자, 비동사는 과거 시제 뭐랑 뭐가 있어? was랑 were가 있죠. 그래서 was는 뭐의 과거야? am하고 is의 과거형이고 were는 뭐의 과거형이야? are의 과거형이죠. 기억나? 네. 그죠? 자, 그래서 자, was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뭐일 때 쓰는 거야? i나 he나 she나 it일 때 우리 was 쓰는 거지? 맞지? 나머지 뭐 you, we, they 같은 것들은 뭐랑 쓰고? were랑 쓰고 맞지? 맞아? 두 번째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뭐 붙이는 거야? d나 ed 붙이는 거죠. 일반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d나 또는 ed를 붙이는 거지 또는 불규칙적으로 권하거나 맞습니까? 여기 다 배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새롭게 하나를 배울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우리 다 배운 거잖아. 뭘 많아? 이게 뭐가 많은 거야, 가라? 안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이게 뭐가 많아? 두 번만 쓰게 해줄게. 네? 두 번만 쓰게 해줄게. 그럼 괜찮아? 진짜. 아, 긴가하다 진짜. 고집쟁이. 자, 포인트 3번은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울 미래시제. 미래가 뭐야? 앞으로 일어날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할
무엇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시제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방법은 조동사, 우리가 아직 안 배웠겠는데 조동사에 will이라는 게 있어요. will. will. 오케이? will 다음에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겁니다. 또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 얘들아, be 같은 경우에는 쌤이 여기서 얘기한 비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is가 될 수도 있고 am이 될 수도 있고 are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be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두 개만 써볼게요. 자, will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운동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운동하다? exercise라고 하죠? exercise? 그죠? 그럼 나는 오늘 운동할 것이다.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나는 I will 운동하다 exercise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이게 무슨 시제라고? 미래 시제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be going to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는 집에 갈 예정이다. 집에 갈 예정이다. 집에 갈 것이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녀는이니까 뭐야, 주어? she.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써야 되는데, she가 she니까 여기 is, am, 나중에 뭐 써? is. is. 그 다음, going to go home.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is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이것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필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 이제 눈으로 좀 볼게요. 포인트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쓰고 들어가. 이거 설명 듣고 써. 늘 시간 많으니까. 자, 거기 보면은 포인트 2번에 조동사 will 나와있지. 의미가 뭐래? 거기 밑줄 쳐봐봐. 의미 뭐라고 나와있지?